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부종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부종은 왜 생기는 거며, 부종은 왜 우리를 괴롭히고, 부종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마사지하는 방법, 스트레치까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최근 제 4개월의 근황을 보자면, 제가 작년 말에 풋살 경기를 뛰다가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이 됐고, 그 상태에서 병원 치료, 약물, 주사 다 병행을 하다 보니까 발목이 3개월 넘게 부어있는 상태로 축구를 계속 했는데요. 발목 상태가 계속 안 좋을 때는 파워리프팅을 두 달 정도 쉬었고요. 필라테스는 약간 재활 목적으로, 축구는 거의 주 5일에서 7일까지도 하고 있었고, 또 러닝이나 걷기는 정신적인 그런 리프레시를 위해서 병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전체적인 컨디셔닝을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종 관리와 케어하는 거에 진짜 거의 고수가 됐어요. 오늘 영상은 하이드라건 미니 마사지건 아톰과 함께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라이프스타일 패턴에서 생활 습관이 건강함에서 약간 멀어졌을 때 부종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했을 때, 영양소가 불균형하게 섭취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약물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게 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이런 경우에도 부종이 올 수 있고요. 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부종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무리한 다이어트라는 경우에는 혈액 속 수분이 조직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실제로 부종이 올 수가 있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호르몬에 영향을 주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약간의 조절만 하면 부종은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콩팥, 심장, 간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 몸에 수분, 그 다음에 염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종 관리를 아무리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효과를 못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혈액검사랑 소변검사를 통해서 내 지금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원인을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처방과 진료, 치료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으뜸은 부종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저는 부종에 굉장히 예민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부으면 그 부종은 제 몸에서 주는 저한테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좀 대처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운동이 끝난 직후에는 그 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이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열감이 좀 떨어지고 나서는 이런 마사지건을 활용해서 마사지를 하거나, 마사지 볼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거나, 또는 제 손으로 수기 마사지를 하거나, 여기에 폼롤러 마사지, 그 다음에 스트레치까지 총망라해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사지건, 마사지 볼, 그 다음에 수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 그리고 폼롤러와 이제 매트 위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마사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하이드라건 아톰 제품을 언박싱 해볼게요. 아주 깔끔한 검정 박스가 있고요. 이게 문을 열면 더 깔끔한 내부가 있어요. 이 제품을 마주하자마자 가장 놀란 부분은 왜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지? 와, 진짜 빨라요. 너무 시원해요. 근데 마사지건이 대부분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깨나 팔이 아팠는데 얘는 그냥 대고만 있는 느낌. 1단계, 2단계, 3단계 꾹 누르면 다시 전원이 꺼져요. 그리고 얘를 돌려서 빼면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약간 동글동글하고요. 아까 했던 거는 미끈미끈했고, 그래서 옷 바깥에다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 날카롭게 공략을 할 수 있는 헤드예요. 종아리 알을 표현하는 비복근이 양 갈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세 지점이 만나는 부위만 이렇게 타깃을 해줘도, 마사지건이 없는 분들은 일단 혈점을 자극하고 피곤한 부위를 손으로 건드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발 움푹 파인 그 엄지와 그 볼 사이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자극해주면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딱 아프기 전에 시원한 압으로 내가 여기 부분을 자극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발 뒤에 그 주변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뒤꿈치를 지나서 아킬레스건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아킬레스건은 진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파하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꼬집듯이 올라오면서 종아리 입구까지 올라오다 보면은, 와, 모든 부위가 아프네 라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뼈를 약간 훑는다는 느낌으로 거기에 붙어있는 부위를 조금 더 자극하겠다 하면 마사지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아리를 걷어낸 상태에서 이 뼈를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다시 발을 세워서 자, 진짜 엄청 시원해요. 내 손이 이렇게 쉴 수 있다고? 자극만 해도 아픈 게 아니라 시원해요. 아킬레스건 따라서 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뼈가 있으면 이 뼈 라인을 따라서 내가 얘 자극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보통 사용하는 폼롤러는 두 가지예요. 얘는 보통 그냥 휴대용으로 데리고 다녀요. 그냥 이 두 가지 폼롤러는 차이가 길이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컴팩트한 사이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먼저 보여드리면 그냥 힘을 빼고 발목을 쭉 앞쪽으로 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발목 주변에 펌핑 효과가 있어서 발목 주변 근육도 강화되고 종아리 근육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올려놨으면 일단 이 아킬레스건보다 살짝 위쪽 종아리의 굵기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얘를 올려놓으세요. 무릎을 접었다 펴면서 가볍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데리고 오게 되면은 무릎 뒤 오금까지 다다르게 돼요. 여기서 힘을 빼고 무릎 뒤로 폼롤러를 누른다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쫙 펴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 주변 근육 강화도 되지만 오금이 자극되면서 조금 더 뒤쪽으로 순환이 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먼저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앞쪽으로 다리를 펼쳐내듯이 그 상태에서 오금 뒤를 마사지 해주듯이 폼롤러를 무릎 뒤로 누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비빌 필요는 없고 여기서 오금을 자극하듯이 무릎을 이렇게 펴는 형태로만 진행을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앉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누워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곧바로 누워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보여드릴 텐데 폼롤러를 이제 지우고 무릎을 세웠어요. 골반 아래를 다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한 다리를 무릎에 얹고 당겨서 여기, 여기를 스트레치할 거예요. 온몸에 힘을 뺄 거고 이때 팔로 다리를 안아주는 느낌과 이 무릎을 사선으로 밀어내는 느낌을 동시에 쓰면서 이 스트레칭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다리를 내려서 이 다리를 가슴 쪽으로 한번 안았다가 이 잡고 있는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는 느낌을 쓰면서 얘를 펼 거예요. 우선은 얘를 당겼다가 무릎을 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팔로 다리를 안아주는데 무릎 뒤가 내 손을 밀고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안았으면 이제 발목까지 써볼게요. 발목을 약간 당겨주시고 종아리 뒤를 잡아서 무릎을 좀 더 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가 시원한 느낌이 들 거고요. 이 뒤쪽 후면 부위의 스트레칭이 끝나면 그대로 종아리를 잡아주시고 엉덩이는 고정이에요. 발목을 포인트했다가 당겼다가 종아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이렇게 움직여줄 거예요. 자, 10번씩 당겨주시면 그 다음에는 원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털어주는 거예요. 반대쪽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하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 다 돼도 얘는 너무 시원해요. 오늘 하이드라건 아톰 제품과 함께 부종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저 제품 조금 탐나는데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버금이 두 분께 이 하이드라건 미니 마사지 아톰 제품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 나는 추첨은 안 됐지만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할인 코드를 추가로 드려서 5% 추가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